안녕하세요. 워스덤의 김유준입니다. 제가 올린 클린 사체법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 가이드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TP, PHP 마이어드민 이런 용어도 낯설지만 이런 작업들이 웹 호스팅 또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도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생소한 PHP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 사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런 사용상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어서 PHP 마이어드민 사용법 영상을 워드프레스 초보자용 영상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워드프레스 클린 삭제법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삭제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다른 작업들은 국내의 워드프레스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FTP로 업로드를 해서 웹상에서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워드프레스를 삭제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진행하는 서버와 워드프레스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환경은 카페 24 호스팅에 500MB의 용량을 할당받았고요. PHP 버전은 7.3 버전,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10.0 버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환경은 워드프레스 5.6 버전이 세팅되어 있고요. 테마는 2021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HP 마이어드민 소개.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HP 마이어드민은 MySQL이라는 리눅스 OS에서 구동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워드프레스처럼 PHP 웹 개발 언어로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웹 환경에서 구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PHP 마이어드민이 설치된 서버에 접속을 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웹 프로그램 또는 웹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개발하시는 웹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역시 현업에서 웹 프로그램으로 실무를 진행할 때 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PHP 마이어드민 다운로드.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PHP 마이어드민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phpmyadmin.net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hpmyadmin.net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우측 상단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배포되고 있는 버전은 5.0.4 버전입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더라도 다운로드 메뉴의 위치를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놓은 PHP 마이어드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의 웹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FTP 소프트웨어입니다. FTP 프로그램 소개, 즉 FTP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데스크탑을 FTP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웹 호스팅을 FTP 서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FTP 클라이언트에서 FTP 서버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전용 프로토콜을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 FTP라고 부릅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FTP 프로토콜이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FT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파일질라 다운로드 및 설정.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P 프로그램이 파일질라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파일질라로 검색을 하시면은 파일질라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서버에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일질라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질라 서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할 프로그램은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서 실행하시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사이트 관리자를 클릭해서 업로드할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서버 접속 정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웹 호스팅 내에 FTP 접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뉴에서 정보를 찾으셔야 하고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호스트 또는 고데디 같은 해외 웹 호스팅의 경우는 만약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뒤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보는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경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FTP 접속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카페 입사에서 웹 호스팅을 구매했기 때문에 카페 입사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질라 프로그램 세팅. 카페 입사는 서비스 접속 관리 메뉴에 서비스 접속 정보를 보시면은 FTP 서버 접속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호스트,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웹 호스팅의 FTP 서버 접속. 이제 서버에 접속하면은 FTP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나옵니다. 1번은 사이트 관리자에서 서버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바로 접속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데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서 서버에 접속할 때 접속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3번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의 폴더와 파일을 보여주는 영역이고요. 5번은 파일을 전송할 때 얼마나 전송되었는지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PHP MyAdmin 프로그램 업로드. 3번 영역의 웹 호스팅 서버에 접속할 PHP MyAdmin 압축 풀어놓은 폴더를 위치시키시고 4번 영역에서 PHP MyAdmin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위치를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루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의 위치가 호스팅마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웹 호스팅에 있는 자료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루트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화면은 카페 입사 기준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카페 24는 www 폴더가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www 폴더 안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PHP MyAdmin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www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PHP MyAdmin 프로그램을 우측에 FTP 서버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PHP MyAdmin 폴더를 우측으로 드래그를 하거나 PHP MyAdmin 폴더를 클릭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은 업로드 메뉴가 나오는데 업로드 메뉴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FTP 프로그램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 좀 편하시고요. FTP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업로드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로드 메뉴 클릭해서 PHP MyAdmin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는 파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는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는 각 파일들의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파일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요. 전송 성공 숫자는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송 실패는 전송 실패 건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전송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 목록 조회 성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업로드된 PHP MyAdmin 폴더를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전송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대기 파일 0개, 전송 실패 0개, 전송 성공에 파일 개수만큼의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PHP를 구동하는 리눅스 OS는 폴더의 대소 문자를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폴더명의 대소 문자가 같이 있으면 차후에 URL을 입력할 때 불리하기 때문에 폴더명을 소문자로 모두 만들어줘야 됩니다. PHP MyAdmin 폴더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메뉴를 클릭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이름을 소문자로 PHP MyAdmin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하면은 PHP MyAdmin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PHP MyAdmin 접속,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접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메인 끝에 슬래시를 입력하시고 PHP MyAdmin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PHP MyAdmin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웹 호스팅 내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뉴에서 정보를 찾으셔야 하고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페 입사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카페24 웹 호스팅처럼 데이터베이스 접속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하고 계신 웹 호스팅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고 우측에는 정보가 나옵니다. 좌측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PHP MyAdmin에서 워드프레스 삭제, 좌측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 이름으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은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클린 삭제하려면은 이 테이블을 모두 삭제해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이 삭제됩니다. 모두 체크를 클릭하시고 선택한 것을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서 삭제를 선택하시면은 정말로 다음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화면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워드프레스 관련된 테이블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HP MyAdmin 설치하는 방법과 PHP MyAdmin으로 워드프레스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워드프레스를 데이터베이스까지 삭제하는 방법이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명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